심음이며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시고, 이 시간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오박자 표적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기를,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 당시 그 시대의 단회적인 사건이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다섯 가지 표적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고 많은 이들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진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있었고 오늘날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단어 표적은 다른 말로 기적 혹은 사인, 즉 신의 흔적을 의미하는 단어들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은 누구에게 따르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을 알려면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했던 18절까지 살펴봐야 하는데, 이 말씀 속에 강조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못 믿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재차 저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권고하시면서 저들에게 파송하심을 명하십니다. 즉,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전하는 현장이 이러한 오박자의 표적이 뒤따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17절의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말씀이 기록은 원문에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헬라어는 굉장히 문법을 강조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으로 이 말씀을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17절에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단어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고 또 이어지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미래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주석가들처럼 이런 표적들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시간에 나타나고 마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는 것이지. 즉 계속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만나고 있는 본문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그렇죠?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런 표적이 항상 끊임없이 뒤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고 오늘날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는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지. 또는 시대가 점점 악화해져 가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와 마귀의 계략과 그들의 졸개인 귀신들의 장난에 굳이 놀아날 필요가 없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런 표적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주시고 계시니 우리는 주님의 선물이 이러한 놀라운 이 오박자의 표적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떤 오박자의 표적이 뒤따를까요? 첫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끊임없이 귀신의 속임수와 공격과 그들의 그 침투성에 의하여 영과 육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이는 사건과 그 현상 뒤에는 마귀와 귀신들의 장난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모든 것이 귀신의 장난이다. 이러면은 오늘 한국교회 이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베데아의 사상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많이 하신 일 중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주신 일입니다. 귀신들의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됩니다. 귀신에 의하여 질병 가운데 머물렀던 자들이 귀신을 나감으로 인하여서 신체적인 자유함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떠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떠나기 시작하죠. 우리들이 기도하고 특별히 보혈 찬송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가까이 하면서 또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그리고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면 평안이 찾아오면서 그 더럽고 추한 악의 영들이 거점을 잃어버린 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소품도 나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의 거짓과 가면을 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귀와 귀신이 무서워 떨면서 그 가면을 벗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의 가면을 벗겨내면 귀신이 가져다주는 잘못된 생각과
편견과 영과 육의 모든 불결함과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귀신보다 억만 배나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귀신들이 벌벌 떨며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반경을 넓혀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들도 어떠한 사건들도 적용하시면서 기도하시되 이웃과 사회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자금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한 시점임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정체성들이 무너지고 이념적이고 편향적이고 좌편향적이고 공산주의적인 그러한 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멸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표적이 뒤따를까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마가복음 16장 17절 하반절을 주목하시고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 새 방언은 방언의 은사를 일컫는 표현이지.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혹시 못 받을 수도 있지. 어떤 이는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치 않냐면 방언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가 있으니 즉 새 방언이 있으니 이 새 방언은 새로운 언어인데 새로운 말,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효, 새로운 말투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를 통해서 볼 때에 다른 언어, 새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른 나라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한다고 새로운 신선한 언어입니까? 우리가 일본 말을 한다고 그것이 죄송합니다. 새로운 신선한 언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있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방언이란 우리가 세속적이고 죄된 언어를 옛 언어라고 표현하는데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언어, 천국의 말투, 천국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언어생활, 그것이 바로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은 바로 말과 담화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의 변화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우리가 썼던 단어들은, 썼던 대화들은, 썼던 언어생활은 더럽고 음탕하고 거짓되고 폐역한 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 거룩하고 진실하고 부드럽고 소망과 위로가 넘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흔적이지. 아멘. 하나님의 표적이지.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던 혀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큰 표적이 어디 있을까? 그러므로 언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직 그 믿음은 연약하거나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믿음의 말 대신 불신의 말을 하고 예수를 자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관점이기보다는 세상 관점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근 들어 말씀 가운데 이 아멘의 화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새 방언입니다. 이처럼 방언은 옛 언어, 즉 비아냥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언어를 버리고 칭찬하고 살리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버가 된 지 두 달이 조금 넘었다고 했잖아요. 이 영상을 유튜버 가운데 올리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댓글을 적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아요. 그럼 뭐 목회자가 유튜브 하니 그 내용이 뻔하잖아요. 복음적이고 찬양을 담고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 세계 믿음의 목회자의 일상이 무엇이겠어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겠지요. 그러다 보니 찾아오는 분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끔 믿지 않는 분들도 발걸음을 하는데 아무튼지 그분들의 댓글을 보면은 아주 교만적이고 어떤 그 영상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것들이 많은데 아 좀 삐딱한 댓글들이 있어요. 아 참 그런 분들 댓글 보면 불편해요. 믿음의 사람일지라 좀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언어생활, 이것이 바로 새 방언을 소유한 자들의 표정, 그것이 바로 언어생활입니다. 세 번째,
뱀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보면 18절 상반절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뱀을 짓는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몇 번을 고심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했어요. 오늘까지도 아침까지도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할까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뱀을 짓는다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뱀을 집을 수 있는 권세, 뱀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영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기도 이 복음의 전장으로 보내는 자들을 향하여서 보냄을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갈 때에 이런 표적이 뒤따르리니 제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이 종이 무슨 내 이름으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갑니다. 아멘.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성령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할 때에 내 삶 가운데 나를 우울케 하며 나를 저주케 하며 나를 절망케 하며 우리의 집안을 안 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잡을 수 있는 권세를 보혈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에 그들의 불화살들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 쏘아댈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깁니다. 아멘. 뱀을 짓는다는 것은 뱀을 이기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뱀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영접하는 자, 복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의 능력을 주셨으니 바로 기도가 뱀을 짓는 능력을 소유케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네 번째 어떤 표적이에요? 바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데 수 없는 많은 독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식물에는 식물 내에 독성분이 있습니다. 수많은 독을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을지라도 금방 죽지 않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자체 방어 체계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여하셨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가운데 그 음식 재료에 말해 가지고 있는 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믹스하면서 즉 다양한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완충되어지고 독이 이 화학성분이 이렇게 섞임으로 인해서 완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편식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편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다양하게 섭취하는 이유, 거기에도 바로 그 자체만의 독들을 해소시키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단순히 이런 화학적인 성분인 이 독극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서는 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특히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는 참으로 다양한 독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주변에서 악한 혀를 통해서 독설을 막 품어내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심령이 찢어져. 그런 독설을 들으면 마음이 상해요. 그런 독설을 듣다 보면 좌절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의기가 꺾이고 특히 주의 종이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의 거룩한 일들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나갈 때 그거 뭐 되겠어? 아니 목사님 그건 안 돼요. 해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초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약속이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었어요. 이때 모세를 통해서 열두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케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옵니다. 보고할 때 뭐라 그래요?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온 백성들이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실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라. 아멘.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축복적이고 아멘.
내게 미래를 환하게 열어가는 그러한 말들을 간다. 놀랍게도 그 이후에 그런 말을 했던 이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언약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적인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말을 했던 그들은 약속의 땅을 입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그런 독서를 들을지라도, 그 독서를, 복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 믿는 자에게는 아멘. 믿는 자에게는 아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에게는, 아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보혈을 적용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모든 복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아멘.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다양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사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병이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본문 18절 하반절을 주목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야고보에게 이렇게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병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정신병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의료계에서 포기한 각종 진경도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지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어느 성도가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내려줍니다. 안타깝게도 말기암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청청병력 같은 사형 선고입니다. 아직 자녀들이 결혼시키지도 못했는데 억울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청청병력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 자녀들이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하필 나냐?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하고 중보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를 향해서 보혈을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권합니다. 평소에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라. 이런 처방을 받은 이 성도는 목사님의 권고에 따라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바래주실 것을 믿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마음을 입었도다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보혈 찬양을 생활 가운데 부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이 없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요.
암덩어리가 언제 있었냐는 듯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수술을 예약하고 수술을 집도하려고 했던 담당 의사도 놀라워하며 신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병도 병든 자로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나음을 얻습니다. 아멘. 이 치유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을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경외하실 때 자신과 모두에게 이런 다섯 가지의 표적의 기적의 준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전령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